저는 시흥에서 태어난 토박이입니다. 우리 친정아버지는 미팔군에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보다는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접했던 기억은 아주 어릴 적 집 근처에 있던 허름한 천막교회입니다. 그 당시 기억으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친절하셨고 아이들한테 잘 대해주셨습니다. 물론 어린 저에게 가장 좋았던 것은 달콤한 사탕을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어머니는 가정에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시는 분이셨습니다. 집에서 굿도 하고 집안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였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살갑게 굴어서 그 무당을 이모라고 할 정도로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며 생각을 하니 어렸을 적 천막교회를 간 것이 아무것도 모르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셨다는 것을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소녀가 되고 소녀에서 성년이 되는 와중에 강원도 춘천으로 시집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시부모님께서 다니시는 춘천중앙감리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여러 사업을 하면서 출장이 잦았고 이사도 자주 하였기 때문에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환경에서 정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춘천에서 속초, 속초에서 서울, 서울에서도 구로동에서 신도림 이사만 몇 년 동안 6번 이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신도림동에 제법 괜찮은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제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비투성이었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힘들어하고 빚만 늘어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여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고난은 계속해서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우리의 재산뿐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시부모님의 재산까지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도림에 살던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은 춘천 할머니 댁으로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시흥 둘째 언니 집으로 따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도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2009년 11월 14일 남편이 갑자기 소화도 안 되고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아파 누울 수 없다는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남편의 췌장암 3기 6개월 시한부 선고, 의사의 말에 눈앞이 캄캄하고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철원에서 장교로 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췌장암 생존율이 7%라는 말에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을 수발하면서 입원과 퇴원을 시키며 항암치료를 반복하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독산동은 비탈이 많아 눈이 많이 오고 난 후에는 남편과 함께 걷는 길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넘어져서 혹시 남편이 다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습니다. 아들이 군생활로 곁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로지 직장을 가며 남편을 입원시키고 퇴원시켜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춥고 미끄럽던 비탈길을 아무런 상처 없이 오갈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점점 악화가 되고 암세포가 간 뼈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 직장 동료였던 신일교회 집사님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지 않겠냐고 권유했을 때 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듣고 언니가 맘대로 해라는 말을 신일교회 집사님의 말을 듣고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며 새 가족 보고 권사님이 얼마나 반기셨는지 마치 우리가 언제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다정했던 뜨거움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눈물과 콧물을 쏟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꼭 나를 보고 얘기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0년 4월 26일 남편은 아들과 저만 남겨놓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등록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일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5월에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날이 계속되고 주일에도 회사가 바쁠 때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했습니다. 목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목원들 얼굴도 모를 정도로 목장 예배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 의무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차 그 다음에 9월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매일 힘든 일이 연속이었습니다. 남편 때와 같이 날 받쳐주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연락이 왔고 교구 목사님 비롯해 여러 권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너무 고맙고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목장이 바뀌면서 저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목사님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 그리고 권유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저는 캄캄한 터널을 돌고 돌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연단에 훈련시켜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놓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음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멀리 나를 돌보게 하셨고 말씀과 예배를 사모게 하시니 주님과 함께 복을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들어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 나온 곳으로 안식처를 장만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